장모가 구속되는 장면입니다. 최현순 구속 환영합니다. 윤석열 장모 최현순이 내일 모레 16일 날 11시에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. 제 경험으로는 2심이 확정되고 3개월 내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4개월째 판결하는데요. 이번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최현순은 현재 동부구치소, 구치소에서 이제 교도소로 이송됩니다. 이감. 구치소와 교도소는 그 생활하는데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. 일단은 매일 가족이나 친지들 접견하는데 그것이 규제돼요. 일주일에 한 번으로.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 특별히 법무부 장관이나 교정청장이라고죠. 한테 뭐 압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옆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도 특혜는 받을 수 없지 않는가.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또 일부에서는 혹시 뭐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가지고 석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라고 할까요?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기우입니다. 대법원은 되게 형량이 너무 많다, 또 억울하다, 무죄다, 그런 그 법리 다툼하고 형량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억울하다고 이제 상고를 하는데 형량은 대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건 3년 이상입니다. 중형이 돼야 억울하다, 뭐 과하다, 양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건데 지금 1년짜리 아닙니까? 1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 대상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범행에 대해서 법리 다툼에서 이것은 최은순이가 자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최증법칙의 위배라든가 뭐 사실오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 대법관은 그나마 분명히 상고를 기각하고 교정청에서는 교도소로 이감하리라 봅니다.